안녕하세요. 논문으로 풀어내는 논풀쌤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에트리티스 파운데이션, 즉 관절염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절이 왜 무서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리티스 팩트, 관절에 대한 사실들. 그런데요, 제가 무서운 관절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면 얼트리티스 디서빌리티 관절염은요, 관절염은 장애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장애인을 만든다. 그런 질병이 쉽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얼트리트리스 프리밸런스 해가지고, 관절염의 유병률. 얼마나 관절염이 발생하나? 이걸 봤더니요, 미국의 경우에, 보수적으로 추산해봐도, 약 5,400만 명의 약 5,400만 명의 성인들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한 환자로 5,400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재 인구수가 약 3억 한 3천 되나요? 3억 3천이 좀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이 숫자는 거의, 한 7분의 1 정도 되나요? 그죠? 약 7분의 1 정도. 6분의 1이 좀 넘죠. 그러니까, 6명이나 7명 중에 1명의 성인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요, 거의 한 30만 명의 베이비 앤 체일드런, 아가들하고 어린이들이 관절염이나 혹은 류마티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관절염의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 퇴행성 관절염에는 미국인의 성인이죠. 미국인의 약 3,100만 명이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이 퇴행성 관절염. 여러분들 미국인들 보면은 이 덩치도 적고 살도 많이 쪄 있죠.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 많겠다고 추정은 되지만, 이렇게 많은 3,100만 명이면요, 우리 인구에 거의 가깝게, 우리 남한 인구에 가깝게 지금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밑에가 나오죠.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관절염이라고 되는 환자 수가 2040년에는 7,800만 명. 오, 이거 7,8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관절염을 앓게 될 거다 이렇게 추산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숫자죠. 그러면 Who gets arthritis? 누가 관절염을 앓고 있나? 봤더니 이거 역시 의사가 진단한 그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인데, 여성이 26%고 남성이 18%예요. 여성이 많죠. 그죠? 또 일부 종류들, 즉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죠. 그죠? 그 다음, 이 관절염, 이코노믹 코스트 오브 더 얼스리티스,
즉 관절염의 경제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 봤더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 보십시다. 거의 미국인의 그러니까 워킹 에이지 지금 뭐랄까요? 경제 활동 임기로 해야 되죠. 18세부터 64세까지의 워킹 에이지 경제 활동 인구의 3분의 2가 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3분의 2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정말 크리라고 추산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관절염하고 뭡니까? 다른 관계된 그런 그 관절 질환이 18세 이상의 어른들 사이에 비용이 드는 비용 부분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게 5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8세 미국에서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가장 많이 든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소요하는 비용 중에 5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관절염 비용이 관절염에 관계된 비용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다음에 코모비디티 뭐죠? 합병증입니다. 보면은 이 관절염은요, 다른 그런 만성 질환과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문제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가 49%, 즉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의 49%가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두분 중에 한 분은 관절염을 앓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47%가 또 관절염을 앓고 있더라. 그다음 비만을 앓고 있는 성인의 31%가 관절염을 앓고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주요 성인병이죠. 심장병, 그다음에 당뇨병, 그다음에 비만은 주요 성인병 중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인들인데 이것을 앓고 있는 성인들은 거의 두명중한 명, 세명중한 명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관절염은 다른 질환과 합병증으로 나타난 경우가 30%에서 50% 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더 고통을 주는 거죠. 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질병이 바로 이 관절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절염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명확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걸리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무서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논문으로 풀어내는 논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